자, 한국투자증권의 박재현 사장과 함께 오늘 마감 시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차장님.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를 버리고 가신 줄 알았어요. 예. 오늘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아, 오늘은 상승 출발해서 네. 오늘 금통위가 있었거든요. 금통위 이후에 좀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주가가 오늘 코스피는 18포인트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 그래도 코스닥은 좀 견조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올라서 1020포인트.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떨어졌고 코스닥은 살짝 올랐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또 외국인이 좀 팔았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3600억 정도 팔았는데 코스피 예. 시장에서. 예. 보통 이러면 삼성전자 팔았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삼성전자는 한 1000억 정도 팔았고요. 오늘 NC소프트를 2400억을 팔았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NC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늘 NC소프트 먼저 이야기 오늘 뭐 중요한 내용들이 네. 몇 가지가 있어서 예. 이거 업종 얘기 먼저 좀 할까요? 네. 네. 오늘 이제 NC소프트의 기대작이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일단 평가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어제 넷마블에서 나온 그 퓨처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인데 별점이 이제 그 막 이렇게 앱 다운 받으면 별점 주는 거 있잖아요. 예. 별점이 2점대. 5점 만점에. 그럼 이제 전보다 게임이 좀 재미 없어졌다는 얘긴 거죠, 이게? 아, 근데 그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잘 이제 게임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처음에 이제 리뷰들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보통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일입니까? 그 오늘 애널리스트들이 뭐 기사를 좀 봤는데 보통 NC 게임들이 초반에 그랬대요. 사실 처음에는 다 항상 게임 업체들이 이 과금을 많이 유도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막 이제 처음에 언론 플레이 이런 거에는 좀 좋진 않는데 예전에 리니지 때도 그랬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오픈 첫날만 보고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주가만 보면 게임 완전 폭망 분위기였거든요. 막 10% 정도 하락 출발해가 뭐 이렇게 좀 밀리다가 예. 뭐 올라올 법도 한데 그냥 쭉쭉쭉쭉 밀고 내려갔습니다. 게임 업황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반대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게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예. 예. 사실 이게 1등을 하면서 리니지의 아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NC소프트가 하락을 한 건데 오딘은 계속 매출 순위 1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오늘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신작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도깨비라는 게임인데 도깨비. 예, 뭐 그래픽이 굉장히 좋다 막 이런 평가를 하면서 오늘 펄어비스는 막 펄펄 날랐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존까지는 NC소프트가 이제 압도적이었는데 린저씨들 리니지 하는 아저씨들 이 사람들의 그 과금을 유도하면서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뉴스가 있었는데 게임 셧다운제 이게 2011년도에 게임 산업을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10년 만에 폐지된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PC 게임에 접속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걸 선택적으로 하겠다.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셧다운 시간을 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해줘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는 게임하고 싶다.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총 시간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사실 이게 뭐 셧다운제가 영향이 없었다. 막 분석 자료들 보면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1점 몇 분 늘어났다. 막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 아니어도 볼 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게임 안 해도 딴 거 하겠죠.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맞습니다. 네,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도 보니까 네 상관이 없더라고요 전혀. 예. 안타깝지만 뭐 다 피해서 하고 있. 그럼 사무실 불 꺼도 야근하는 거랑 맞습니다. 똑같아요. 어른들도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런 호재가 있었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규제를 풀어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게임주들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아 글쎄요 뭐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앱스토어나 플레이
그 뭐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네, 플레이스토어 네. 순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뭐 NC가 나왔었을 때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하니 뭐 아직까진 반응 가지고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체크는 안 해봤는데 이전에 그런 반응이 있었을 때 과연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제가 그걸 안 해봤네요. 만약에 왜냐면 오늘 뭐 딴 거보다도 좀 파는 폭이 너무 커서 맞습니다. 매도폭이 커서 아, 이 정도면 단순히 반응 안 좋은 거 판 건지 아니면 이전에도 반응 안 좋았다고 해서 뭐 규모는 좀 다르지만 좀 팔았는데 결국은 올라왔는지 이거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게임 안 해봤을 텐데 그렇죠. 왜 예. 2,400원이나 팔았나. 예. 아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해보고 파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해보고 뭐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면 평가가 안 좋다 그러면 할 텐데. 그럼 뭐 투자해서 놓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재밌지만 다른 사람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팔아야죠. 모르겠습니다. 네. 의외로 잘 모르겠습니다. 매도 순매도가 많았네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400억 팔았으니까요. 예. 네. 다른 게임 업체가 이 시장을 가져가겠죠. NC가 점유율이 줄거나 하면. 그렇죠. 지금 오딘이 그런 카카오 게임즈나 네. 카카오 게임즈의 뭐 오딘이나 반응 괜찮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기준 금리를 올렸어요. 네, 아침에 25bp 올린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예. 조금 장이 흔들렸는데 일단 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금융 불균형 완화 필요성 때문에 첫 발을 뗀 거다. 뭐 이런 해석을 여기에 대한 해석을 첫 발이니까 네. 다음 발도 있나? 막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경제보다는 이제 가계 부채, 금융 불균형, 주택 가격 오름세 이런 둔화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코로나 경제 영향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리긴 하지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경제성장률이랑 물가인데 경제성장률은 5월에 이야기했던 4%를 유지할 것이다. 5월 달에는 물가상승률은 1.8%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 초반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뭐 민간 소비가 좀 안 좋아졌는데 백신 맞으면 백신 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뭐 이 뭐 금리 네. 인상과 관련해서는 뭐 시장의 평가가 이미 뭐, 예상하고 있었던 예. 뭐 또 박 차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금융 불균형 완화를 하려면 최소 두 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 정도는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래도 완화가 안 되면 더 가는 걸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올릴 거는 기정사실화 같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10월이나 11월이나 가지고는 지금 시장에서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 두 번 정도는 이미 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나타날 부작용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상되는 뭔가가 있을까요? 금융시장에는 무슨 영향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가 있는 걸 혹시 건드릴 수 있는지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실세금리가 더 오르면 거기에 연동돼서 이제 부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거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시로 그러니까 네. 뭐 시장에 네. 바로 영향을 예. 줄 건 아니고 예. 예. 뭐 오늘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선반영 됐다라는 게 은행주에서 예. 뭐 흐름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은행주 예. 시작하자마자 한 1% 2% 상승하고 있다가 예. 시간이 지나면서 차익 매물에 그냥 마이너스 가는 은행주도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오늘 시장 금리도 좀 오히려 내렸을 거예요. 선반영 때문에 제가 금리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일단 어제까지는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에 장기물도 이게 오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그건 예.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이야기는 해주셨고. 또 어떤 뉴스가 눈에 띄었어요 오늘? 오늘 OCI가 주가가 좀 많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랐는데 어제는 예.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서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OCI가 합작 법인을 작년에 설립했는데요. PNO 케미칼이라고 포스코의 P, OCI의 O 그래서 화학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네. 여기 이제 피치라는 이제 소재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피치? 이게 고연화점 피치라는 음극재 코팅용 재료라고 합니다. 이게 녹는 점이 높아서 고연화점 피치라고 하는데 네.
뭐 이게 효과가 효율을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주고 예. 수명을 좀 오래 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극재의 팽창을 막아서 그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소재 여기에 이제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만들겠다, 생산을 하겠다. 이게 기사에서는 OCI가 국내 유일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OCI는 이제 태양광 업체잖아요. 폴리실리콘 예. 업체인데 2차전지 배터리까지.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딱 떠올랐던 기업이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이제 그 배터리 소재 만든다라고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OCI가 사실 이제 폴리실리콘이 중국의 약간 이제 경쟁 이런 거에 그렇죠. 좀 밀리면서 예, 예. 이제 힘들었었는데 새로운 성장 산업을 하나 또 장착을 한 것이 아니냐. 피에노 케미칼은 포스코 케미칼이 지분 51% 가지고 있고요. 네. OCI가 49%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사실 뭐 그 고려아연 아까 저도 예전에 고려아연 계열사를 좀 다녔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회사가 달라지는구나 싶기도 한데 OCI도 뭐 자기가 가지고 장점을 좀 잘 살려가는 고 네.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는 오늘 두 회사가 어땠어요? 아 포스코 케미칼은 떨어졌고요. OCI는 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뭐 반응은 주가에는 없었다는 뜻이네요, 그죠? 일단 포스코케미칼은 워낙에 이제 그쪽에 뭐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예.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OCI는 쪽에, 네, 예. OCI는 전혀 이런 쪽에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예. 아 여기에 드디어 진출을 하는구나, 뭐 그런 반응 때문에 주가에서는 뭐 시장에서는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MLCC라고 해서 그게 뭐 저 전자품인데 쌀할 만한 거 있죠 그거. 네네네. 삼성전기나 무라다전기 이런 데서 만드는 이게 뭔가 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영향이 없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예. 실질적으로 생산에는 좀 차질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후공정이 동남아 쪽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이런데. 후공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좀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현대차도 뭐 코로나 확진자 이런 거 발생해가지고 공장 뭐 좀 가동 중단된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어저께 이제 MLCC 1위 업체입니다. 무라타가 후쿠이 공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무라타가 MLCC 1위 업체거든요. 전 세계 MS가 40% 정도 된다라고 해요. 예. 근데 이 후쿠이 공장이 무라타의 생산 능력의 한 20-30% 정도를 차지하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8-10% 정도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예.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잘 팔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공급이 그렇게 뭐 공급이 좀 타이트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뭐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이 후쿠이 공장이 하이엔드 MLCC 비중이 높다라고 해요. 이제 아이폰 제품.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되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반사익을 어디가 받을 것이냐. 일단 하이엔드를 생산하는 게 세계에서 2위 업체가 이제 삼성전기거든요. 예. 삼성전기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기사를 몇 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일본도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아시아에서 심각한 국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베트남과 최근에 예. 네, 베트남과 필리핀인데 이 무라타도 그렇고 삼성 전기도 그렇고 필리핀에 공장이 있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필리핀이 델타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마닐라 비롯한 수도권 16개 도시를 2주간 봉쇄를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식료품 사러 가는 거, 네, 병원 진료 받으러 가는 거 이거 말고는 통행이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삼성 전기한테는 뭐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필리핀이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 여기도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는 건가요? 일단 이제 삼성전기는 마닐라에서 한 6, 70km 있는데 현지 공장이 있는데 이게 무라타랑 같이 있다라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가동 중인데 확산세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봉쇄 조치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삼성전기, 무라타 다 이제 해외에서는 차질을 좀 겪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4년 전이었나요? 4년 전에 막 삼성전기, 무라타가 예. 이제 차량용 MLCC 만든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공급을 줄이니까 MLCC 가격이 급등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아시다시피 자동차에는 MLCC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 지금 올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 공급이 조금 그랬었죠. 네, 예. 어려웠었는데 MLCC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도 한번 좀 걱정스러워요.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건 뭐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뭐가 모자랄지 좀 여기저기 많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MLCC 자체가 모든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전기차 예. 휴대폰 쪽인 거니까 네. 문제가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네요. 그래서 뭐 그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예.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삼성전기엔 좋을 것 같은데 예. 다른 자동차 업체, 전기 업체, 전기차 업체 이런 쪽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요 그 밸류체인의 문제가 향후에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거를 조금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뭐 사실 차량용 반도체부터 MLCC 또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와 관련해서 많은 생산 차질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델타 변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 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공급 부족이 가장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생산 방식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서 네. 보통 이제 적시 생산이라고 해서 재고를 가져가지 않는 생산 방식을 옛날에 도요다가 먼저 시작을 했고 사실 이게 글로벌 확산되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아마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는 각각의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저스트 인 타임 이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를 안 가져가는 방식에서 아 조금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동남아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반도체 공장 거기 뭐 혹한 입고 그래서 안 나온 적도 있었었잖아요. 텍사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후의 영향도 받고 질병에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적시 생산 방법을 떠나서 일정 수준의 재고를 가져가는 식으로 현재 생산 방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하면 하반기나 요때부터는 생각보다 요거를 채우려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최근까지 많이 우려들 하셨던 예. 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구재가 뭐 IT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는 예. 뭐 큰 방향은 바꿀 수는 없지만 일부는 제가 볼 때는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뉴스를 굉장히 단순히 생산 차질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이 생산 차질이 가져올 수 있는 현재 생산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완성업체가 재고를 늘리면 네. 그것도 이제 수요로 잡히니까 네. 수요로? 그렇죠.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재고를 갖고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점점 모자랄 때 갖고 가려고 하니까 더 비싸거나 더 어렵겠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태 끝나고 나도 계속 이제 재고는 늘 좀 더 넉넉한 쪽으로 갖고 가겠다는 뜻일 거예요. 네. 현재 네. 뭐 그렇게 하려는 의도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지켜보면서 이게 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여부를 우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중요한 뉴스는 대강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뭐 이 네.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환율은 안타깝게도 2원 40전 상승했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최근에 차장님 잘못은 아니니까. 아, 그렇죠. 제가 미국에 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팔아라. 예. 환율 올라가면 안 좋다. 이것도 사실 금리를 올리면 뭐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그렇지 않은 게 참. 그 교과서대로 나오면 그렇다고 설명하면 되고 네.
교과서대로 반대로 나오면 미리 선반영했다고. 어떻게 해도. 어제 선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네. 어제.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잭슨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네. 함부로 지금 포지션을 바꾸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잭슨홀까지 좀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점점 특히 이제 그 MLCC 생산 차질 뉴스가 이대로 좀 멈춰줘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이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동남아 시장에 이것저것 공장들 많이 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가 맞습니다.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니, 미국이 좀 백신을 빨리. 네. 뭐 미국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백신을 좀 빨리 자기 뭐 3차 부스터샷 맞는다고 하지 말고 예. 좀 이렇게 아시아 쪽에 좀 줘야. 박사님은 몇 차까지 맞으셨어요? 저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 아. 저는 9월 말에 알겠습니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다들 이제 먼저 네. 다른 분들 네. 맞으시라고 양보하고 있다 이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아니 왜 백신이 그러면 더 많이 만들면 되는데 왜 이럴까 해가지고 제약 쪽에 물어봤더니 재밌는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네. 여기도 공급 차질이 심각하대요. 아. 무슨 얘기냐면 병이 없답니다. 백신 담을 병. 예. 아 이런 수도 있구나 싶어서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 보면 현재는 백신 많은 회사들이 네.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뭐 미국도 맞추고 우리 신흥국들도 주면 그래 되게 원활하게 될 텐데 못하는 이유가 거기도 이제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담는 병까지도 없다. 병을 엄청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뭐 아시다 조그만 병 이건 건데. 그 재활용도 못하지 않나요? 뭐 그렇다더라도 일단은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게 없는 모양이에요 많이.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게 정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약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 아무튼 백신이 빨리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쇼티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닌 듯한데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마감시황 중요한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